안녕하십니까. 바이크 타는 애니입니다. 저는 오늘 스크램블러 지금 이틀째 타고 있습니다. 어제 한 200km 정도 주행을 했고요. 오늘은 그 시내 주행할 때 어떤 느낌인지 좀 궁금해서 서울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. 아, 커브 빠르다니까. 아, 시내에서는 커브가 더 빠르기 때문에 지금 살살 가라고 말해놨고요. 어제 지금 스크램블러 한 200km 정도 탔는데 바이크가 자 장점 단점이 아주 명확한 바이크네요. 일단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장점은 가볍고 시트 구간 낮고 가볍다. 이게 뭐 가장 큰 장점이에요. 그 외에 모든 장점은 그냥 다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장점들입니다. 그래서 이게 진짜 가볍고 시트고도 낮은데 큰 배기량을 가진 바이크를 딱 타니까 아 진짜 재밌죠. 가벼운데 고배기량 바이크니까 당연히 재밌죠. 이거는 다루기도 너무 편하고 와 정말 진짜 마음에 듭니다. 단점은 뭐냐면 1번 시트가 너무 불편해요. 지금 시트가 너무 불편해 가지고 저는 이 시트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거를 타려면 지금 시트가 너무 불편해서 엉덩이도 불편하고 지금 어제 한 200km 탔더니 지금 허리도 아파요. 저는 이제 바이크 하루 종일 타도 전혀 그런 게 없는 사람인데 지금 오토바이 탄 중에 지금 처음입니다. 이렇게 허리도 아프고 엉덩이도 아픈 바이크는 처음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단점이 뭐가 있을까? 그리고는 뭐 그게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. 뭐 기어도 안 나오고 원료 표시도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은 단점이 될 수가 없죠. 다 알고 샀고 그런 바이크도 많이 있으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. 장점과 단점이 딱 명확하고요. 저는 이 시트 문제만 어떻게 하면은 너무 재밌게 잘 탈 것 같아요. 이 정도 가격에 이런 만족감을 주는 바이크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정말 마음에 듭니다. 제가 타고 있는 그 멀티스트라다 이런 거는 진짜 가지고 시내를 나간다는 건 생각하기도 싫거든요. 얘는 지금 두 번째 라이딩만에 시내가 나가고 싶어졌어요. 시트만 해결이 되면 장거리도 갈 것 같은데 지금 상태로는 장거리를 못 갈 것 같아요. 엉덩이가 너무 불편해. 자, 아무튼 지금 부각으로 출발하니까요. 자, 부각으로 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부각으로 뿅. 지금 사직공원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. 뭔가 이 고배기량 바이크를 타고 서울 시내 라이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진짜 편하네요. 편해. 당연히 뭐 스쿠터나 뭐 이런 것들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이렇게 매뉴얼들하고 비교한다면은 정말 편합니다. 편해. 이 가벼움이 주는 이 어떤 장점이 극대화되는 것 같습니다. 계속 커브가 로드 보고 커브 따라가고 있고요. 그리고 이 스크램블러는 진짜 그 저 RPM 그러니까 기어를 한두 단 정도 더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속도가 줄었는데 기어를 내리지 않고 당겼을 때 좀 탈탈탈탈 되면서 나갈 때 그 고동감이 상당하네요. 야 이게 공랭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이 엔진 자체의 특성이 이런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야 이 좀 그 아날로그 느낌이 납니다. 진짜 아날로그 느낌이 나고 이 고동감이라는 게 뭔지 조금 아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진짜 고동감 좋은 바이크들을
하시는 분들이 보면 웃겠지만 저는 이 정도만 해도 진짜 느껴져요. 느껴져. 그래서 좀 빨리 안 달려도 이게 좀 즐겁구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. 가즈야 커브야 야 부각에 자전거들 많네. 땅꼽 안돼. 울지마 울지마. 힘내 힘내. 울지마. 아 꼬맹이들도 있고. 아. 아, 뭐 바이크가 뭐 눕고 말고 할 게 없어. 그냥 뭐 이거는 뭐 코너링 뭐 이런 거 없는 거 같아 그냥. 응? 바닥이 다 젖어 있네. 조심해야겠다. 이 미니는 아까 투어를 할 거 그랬나? 아이 좋다. 이 시간에 부각 올라오니까. 이야 부각 팔각장 몇 년 만에 왔냐. 아 진짜 오랜만에 왔다. 도착을 했습니다. 아 집에서 이거 뭐 한 시간이면 오는 거를 괜히 쫄았네. 맨날 어? 한 번씩 올걸. 뭐야 요리 못 내고 다녀. 오, 오 여기 가볍네. 아까 밥을 먹었는데 생각보다 엄청 가볍네. 야 이거 편하다 그러더니 너무 편하네. 야, 또 못 가겠는데? 아, 앞에 설 걸. 아, 날씨 진짜 따뜻하다. 오늘은 지금 날씨가 더워요, 더워. 몇 도인지 모르겠는데, 더워, 더워. 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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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. 여기 좌회전 신호 왜 이리 짧어? 어? 아이, 쉣. 아 열이 올라오는구나. 어 따뜻하네. 아 이게 지금 시내 라이딩에서 타기가 굉장히 편하네요. 차체가 가벼운 데다가 시트고가 낮으니까 진짜 시내 라이딩에 부담이 없네. 부담이 없어. 이렇게 샀어야 되는데 간만에 얌전하게 좀 있던. 어, 오 깜짝이야. 오, 우와 이거 뭐냐 이거. 와우. 우후 죽이네. 아. 아, 홍대 한복판에가 있었구만. 여기는 RSG 성수였습니다. 아, 재밌네. 오토바이 너무 많고 아, 계속 새로운 오토바이들이 들락달락 거리니까 아 여기 재밌네. 야 이런 데가 있었다니 이쁘다.
야, T120. 자세 나오네. 자세 나와. 여기가 백야드 빌드. 야, 되게 생뚱맞네. 이렇게 큰 건물 옆에. 아, 이렇게 생겼구나. 백야드 빌드. 어, 백야드 빌더에 아, 와 봤고요. 오기만 하고 바로 갑니다. 지금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요, 잠수교. 오늘 완전히 서울 진짜 시내 풀코스네. 서울 시내 뭐 풀코스 라이딩이야? 지금 오늘 팔각정 갔다가 그 데우스 서울, 마포에 있는 데우스 서울 갔다가 RSG 성수 갔다가 백야드 빌더 갔다가 이제 또 바이크인들의 성지 제임스교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. 아, 시내 라이딩이 이렇게 즐거울 수가 있다니. 어? 없네, 바이크들 별로. 뭐야, 커브가 왜 이리 못 쫓아와. 커브 졸라 빠른데. 자, 지금은 5시 20분이네요 아, 이제 집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진짜 서울 시내에서만 이 두가티 스크램블러를 타고 다니고 있는데 이게 시내에서도 탈만하네요. 진짜 오늘 제가 서울 시내 라이딩 한 거 중에 제일 재밌는 날인 것 같아요. 너무 재미있게 진짜 라이딩하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. 아, 오늘 진짜 제가 어제 오늘 이 스크램블러 사가지고 지금 이틀 됐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. 제가 지금까지 타보지 않았던 이런 장르의 바이크를 지금 타면서 아, 역시 이 바이크는 진짜 글로 배우는 거랑 다르구나. 직접 경험해보고 타보지 않으면 이 느낌을 알 수가 없구나.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아, 저도 이거 뭐 재밌다, 어쩐다, 뭐 가볍다, 뭐 시내에서 최고다, 뭐 이런 얘기 막 많이 듣지만 왜 그렇게 하는지 좀 이해를 못했었는데 진짜 이거 딱 제가 타보고 어제 오늘 딱 타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이유들이 있구나. 그리고 어떤 바이크가 그렇게 시내에서 재밌고 편하고 재미가 있구나, 뭐 이런 거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. 아, 이 가볍고 가벼우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고배기량을 가진 바이크들이 시내에서 어떤 느낌과 재미를 주는지 어느 정도 알게 된 하루였습니다. 아, 너무 진짜 재미있고. 아, 올해는 가끔 서울 시내 라이딩도 좀 해야겠어요. 시내에서 이렇게 타고 다닐만 하다는 걸 진짜 몰랐네. 이제 진짜 시즌 시작했는데 요즘 사고 소식 많이 들리는데 모두들 자 안전하게 즐겁게 라이딩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바이크 타는 애니였습니다.